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만져볼까? 붉은 나무로 만든 의자. 그게 아니면 왠지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짜증은 내지 않는 편이야. 웬만하면 다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니까 누구에게도 튼튼한 의자가 될 수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의자에 매달리는 걸까? 나는 왜 항상 더 많은 의자를 갖고 싶어 한 걸까? 나무로 된 검정색 스툴, 바퀴 달린 컴퓨터 의자,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더 튼튼한 의자 보기 기분이 좋은 게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만 같아. 작지만 그 차근이 다니만 새벽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어디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새벽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아직까지 나는 왜. 그 튼튼한 의자는 바로 어떤 의자일까?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아 다행이지만 징그러운 건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.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그래도 일단 의자는 튼튼하고 봐야지. 누군가 앉을 수도 있어야지. 앉은 사람이 불편한 건 당연하니까. 튼튼한 의자 안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걸까? 누군가가 앉지도 못하는 의자이면서 노래가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튼튼하게 노래는 나오는 것 같아. 튼튼하지 않지만서도 나오는 것 같아. 작지만 그 창문이라니 막 새벽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어디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새벽까지 나는 왜 작지만 그 그림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차, 연차, 월차, 반차, 그리고 채무자들의 행차. 큐! I'm live. 이야. 와, 그렇게 많이 연습한 것 치고는 뭐